찰리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봐야 되긴 하죠. 상황만 봐도 뭐가 이상한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셀레스티아의 규칙을 흔들고 7명의 집정관 구조를 깨뜨려 무례신의 신자를 파괴할 수 있다. 호칼로스가 직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폰타인에 있는 게시판 결 장치에는 폰타인 백성들이 만 년이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애초에 포칼로스는 500년 동안 게시 판결 장치 안에서 판결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이 모래신의 신자를 파괴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았다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폰타인에서 뿐만 아니라 티바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잖아요. 정확히는 천리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신의 심장이라는 것부터가 얼음령한테 넘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7신들이 신의 자리에서 하나둘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일곱 집정관이 신성한 의무를 지니고 인류의 인도를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원래 티바트 세계에 존재하던 일곱 집정관의 의미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파네스가 일곱 원소 용들의 대가리를 다 깨버리고 그 원소의 힘을 강탈을 해서 일곱 집정관들한테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원신에서 폰타인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게 결국 신들도 보면, 종려 같은 경우도 보면, 신들도 보면 이게 운명의 자리가 이미 다 있어요. 정확히는 뭐 이게 아망제군 자리이고, 그리고 라이덴 같은 경우도 이게 천하인 자리라고 해서 운명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애초에 원신에 있던 집정관들 또한 운명의 자리에 속박이 돼서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일곱 원소의 힘을 사용할 집정관들이 이미 선별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나이다가 도토레에 대한 협박을 진행을 할 때 천리의 주관자가 현재 침묵을 하고 있다. 근데 신의 심장을 부수면 천리가 깨어나서 등장할지도 모르지 라고 협박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천리의 주관자가 확실하게 침묵에 빠져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건데,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이렇게까지 티가 나는 에너지를 모았는데도 천리의 주관자가 이거에 대한 엄벌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수메르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폰타인에서 일어나는 게시 판결 장치에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신의 신자를 파괴한다라는 내용 자체가 천리가 정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도 근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정말로 천리가 지금 침묵을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는 천리가 이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운명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방관하고 있다라는 가설이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두 번째 경우가 가능하게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여행자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큰 변수 같긴 해요. 왜냐면 여행자가 이제 강림자잖아요. 폰타인 월드 인물을 진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림자라는 존재 자체가 외부에서 왔다고 해서 강림자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 운명에 대해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만 강림을 했다라고 명칭을 한다고 해요. 외부에서 왔다고 전부 다 강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티바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존재만 강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여행자가 확실하게 폰타인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경우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천리의 주관자가 현재 침묵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알아봤지만 애초에 신의 심장을 만든 이유 자체가 이 세계의 오귀와 분노를 진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련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천리가 정한 시스템 자체가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신의 심장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이건데, 천리가 세운 규칙을 완벽하게 위배를 하는 행위를 현재 폰타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나이다조차 천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근데 나이다가 지금 일곱 신들 중에서 막내란 말이지.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이고, 근데 그 나이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면 나이다를 제외한 다른 일곱 신들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포칼로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행동 원리조차 천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세우고 행동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포칼로스가 하는 행동 자체가요, 지금 티바티 세계에서는 일어나면 안 될 행위예요. 니비에트가 다른 신들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바위의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신들을 판결한다고 얘기하면서 황금의 신은 바위의 권능을 쟁취했으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소의 힘이 용들의 힘이었고, 그리고 파네스가 용들의 힘을 강탈해서 원소의 힘을 일곱 신들한테 줬는데, 포칼로스가 지금 한 행위는 뭐냐면 그 힘을 다시 용왕들한테 돌려주는 행위를 했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걔는 그냥 반역자라는 거예요. 지금 한 행위가. 그러니까 현재 천리를 속이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도 천리가 정확하게 활동을 못한다는 거를 알고 이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포칼로스가 얘기하는 내용도 보세요. 가능하다면 내가 천리를 심판하고 싶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건 현재 모든 일곱 신들이 그렇게 천리한테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포칼로스 입장에서 봤을 때 에게리아는 본인을 인간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존재인데 천리가 에게리아한테 한 짓을 보면 에게리아는 운명의 노란한 장난감이었을 뿐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에게리아는 원시모태 바다의 힘을 훔쳤고 천리는 오대용의 힘을 훔쳤으니까. 근데 천리가 이거를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오는 가능성 두 가지가 아까 말했던 기능 훼손이 돼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침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곱 신들이 그 침묵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 가설은 천리가 이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림수가 있어서 이것을 방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가설. 근데 두 번째 가설은 아까 말했다시피 여행자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포칼로스가 느비에트한테 다시 힘을 넘겨주는 행위 자체가 현재 티바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지. 천리가 정한 법칙 중에서 가장 크게 위배되는 행동. 역사상 봤을 때 이거보다 말이 되는 행동이 없어요. 일곱신이 절대 하면 안 될 행동 중에 가장 원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리 입장에서 봤을 때 포칼로스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야. 지금까지의 천리의 행동 원리만 보자면. 왜냐면 천리가 지금까지 행동한 행동 원리들을 보세요. 오로바스가 1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았다고 해서 너 사형 이렇게 때려버릴 정도인데 물의 신의 신자를 파괴해버렸다. 이거는 천리 입장에서 보면은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지. 현재 일곱 신들이 행동하는 그런 행동 원리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천리가 지금 멀쩡하지 않다라는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리고 얼음 여왕이 이렇게 대놓고 신의 신작을 모으는 이유?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행동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500년 전에 벤티가 얘기했잖아요. 얼음 여왕이 500년 전과 500년 후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얼음 여왕이 켈리아의 제왕 때 목격을 한 게 만약에 천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거라고 한다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신의 심장을 모은 다음에 본인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기회를 노리는 걸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더더욱 확신이 드는 게 아까 나왔던 찬탈자가 제 기능을 못할 때 이거를 억누르기 위해서 신의 심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 억누르는 거를 폭발시킨다면 다시 새로운 세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천리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얼음 여왕이 신의 심장을 모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신들의 태도도 확실하게 변화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대표하는 인물이 이 포칼로스고.